드디어 기다렸던 트윈 페달 왔습니다. 드럼스틱이랑 트윈 페달 같이 주문했는데요. 기다렸던 트윈 페달 한번 개봉해 볼까요? 트윈 페달이랑 드럼스틱을 같이 주문했는데요. 이제 개봉을 한번 해 볼게요. 자, 먼저 트윈 페달 어떤 걸 구매를 했냐면은 펄 엘리미네이터 트윈 페달을 구매했습니다. 짜자잔, 짜자잔, 트윈 페달을 만났습니다. 페달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우와, 와, 와, 이거는 펄사의 트윈 페달의 레드라인 모델인데요. 이렇게 묶여 있어요. 페달은 이렇게 두 세트가 트윈 페달이니까 두 세트가 있고요. 이 가운데를 연결해주는 이 파이프, 드라이브 샤프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모델명은 펄 엘리미네이터 P2052B라는 모델이고요. P2052 모델에서는 B와 C가 있어요. B는 말 그대로 벨트로 구성된 것, 그 다음에 C는 체인으로 구성된 거예요. 지금까지 트윈 페달은 체인으로만 설계된 거를 써봤는데요. 이번에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벨트로 구성된 걸 써보고 싶어서 벨트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.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차차 알아가면 되겠죠? 자, 구성품은 이렇게 두 개의 페달과 드라이브 샤프트 두 개의 비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비터에는 네 가지 종류의 면이 있는데요. 자, 두 가지의 펠트로 이루어져 있고 또 두 가지의 딱딱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. 좀 딱딱한 소리나 음악 장르에 따라서 그런 효과를 주고 싶으면 딱딱한 면으로 세팅을 하면 되고요. 아니면 이런 펠트 소재로 소리를 좀 덜 딱딱하게 내고 싶으면 이쪽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비터를 연결했고요. 이제 베이스 드럼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연결을 다 하고 나셔서 비터 타격면에 이 스티커를 배치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. 자,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던 드럼 모델도 펄사의 세션 스튜디오라는 모델이고요. 세팅을 하다 보니 심벌 빼고 전부 다 펄사의 제품으로 세팅이 되었네요. 유럽 투어를 위해서 여분의 스틱도 일괄로 많이 주문했어요. 오웨이 아메리칸 클래식 스틱을 좋아합니다. 앞으로 오늘 구매한 트윈 페달로 음악 활동 더 열심히 하면서 찾아올게요. 안녕.